이번에 볼 녀석은 4, 5, 6, 7, 8, 9 총 6문제가 실려있는 주제통합 문치문. 자, 주제통합은 나올 게 확정돼 있잖아, 그치? 그게 어느 쪽의 영역일지는 잘 모르겠더라도 어쨌든 6모나 9모나 같은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고 같은 문제 유형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신경 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항상 하는 대로 문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딱 봤더니 뭐야 이거 싶지만 이거 나름대로 새롭지만 나름대로 많이 보던 패턴 아니야? 그죠? 지금 이 문제는 화재나 서술상 특징, 또 서술관 내용의 어떤 전체적인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를 약간 새로운 형식으로 냈을 뿐이지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랑 크게 다른 점은 없다, 그지?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랑 나로 찢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는데, 자, 이거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긴 하는데 주제통합이라고 하는 건 지문이 가와 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랑 연결되는 지문 선택지를 전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와서 나머지 녀석을 업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형태 도움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서도 딱 보자마자 동시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를 읽고 나서 좀 이런 것들 왼쪽에 있는 것들부터 창창창 지워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특히 여기 안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예를 제시했다든지 변화 과정을 얘기했다든지, 저 이거 통시적인 거지, 그치? 우리 많이 보던 그 단어야. 또 인용을 했다든지 의의를 밝혔다든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 거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만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5번 아도르네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보고 와. 첫 번째 문단이지.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이해의 상당 부분의 내용은 몇 문단에 답의 근거들이 있을 거야? 첫 문단에 있을 거야. 물론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른 문단으로 점프를 할 거야. 우린 그것도 예상할 수 있어. 하지만 어쨌든 1문단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 5번은 첫 문단 보고 바로 풀어야겠다. 우리는 지금 이게 지문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지문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문제 푸는 전략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중요한 거야. 6번 문제를 딱 봤더니 이번에는 무슨 문제? 추론 문제가 나왔죠. 특히 이런 추론 문제에 약한 친구들 많고, 이번에도 이 추론 문제가 오답률 화작 기준으로는 7위, 엄매 기준으로는 8위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이 어디 있는 부분이야? 저기 어디 갔어? 왜 내가 못 찾고 있어? 자, 기억은 나지문의 3문단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추론의 근거는 아마도 그 3문단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앞과 그 뒤, 그 근방 어딘가에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것도 그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주셔야겠지요. 7번 문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자, 누가 입문지문 아니랄까봐, 그리고 이미 너무 당연한 거라서 설명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입문지문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게 뻔해요. 사상가나 철학가가 튀어나와서 뭔가를 주장할 거고, 그 주장을 첫 번째, 이해하면 한 문제가 풀리고, 그지? 다른 주장과 비교하거나 적용하는 정도까지 깊이 있는 이해가 되면 나머지 문제가 풀린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요소는 계속해서 누가 나오고 있다? 아도르노. 그러면 그 아도르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라는 말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죠. 다만, 우리가 7번 문제 같은 것들을 조심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니은을 또 반박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지. 참고로 이 지문 구성 자체가 가지문은 아도르노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이었고 나지문은 그러한 아도르노의 관점을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를 비교 이해해보는 문제가 나왔어. 동일화, 전위예술 이런 식의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까지도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자, 8번 문제. 학생이 미술관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가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 관점으로 요 녀석을 설명하라. 그치?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 내용, 나 내용, 새로운 내용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찢어보는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가 지금 보면 1, 2, 3번은 A고 4, 5번이 B잖아. 아직까지 고급지게 완벽하게 쉐이크를 해놓은 상태는 아니지, 그치? 한 기준으로 요거 비판하고 나머지 한 기준으로 요거 비판해보는 그런 형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선생님이 드리는 팁 중에 이런 게 있었죠? 1, 2, 3번 묶어놓고 4, 5번 묶어놓으세요. 실수 방지용일 뿐이야. 그래서 각각의 기념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9번 문제. 후위 문제인데 이 녀석은 그래도 뭐 조금 할 만했던 것
아니야? 아닌 사람도 있나 봐. 자, 어쨌든 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가지문부터. 야, 우리는 이제 다 알았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아. 지문은 가 하나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아도르나라는 사람이 나와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동일화라든지 정의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 가나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개 방식상 특징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어야 돼. 그지? 첫 번째 문단부터 다 보도록 하자. 아도르노는, 그렇지, 이 단어를 보면 나는 마음에 안심이 돼.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아도르노를 보면서 연계되었구나. 그치? 그 정보가 선생님이 아까 그 전반적 설명할 때 되게 충분히 강조했던 부분이 맞죠? 이제 수특 연계, 수능 완성의 독서 연계가 단순하게 어휘 정도의 레벨에 머무르지 않는다. 깊이 있게 저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연동된다는 걸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 연계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보자마자 안심이 돼. 가자.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라고 했어. 자, 이걸 뭐 보고 있는 중이지? 아도르노의 주장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다 중요 포인트들입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대중예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 대중예술이라는 단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한 관점을 푸는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확인했으니까. 그죠? 대중예술이 뭐예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뭐 했다? 선생님 파란 펜으로 바꿀게. 전락했다. 전락을 왜 선생님 파란 펜으로 강조했을까? 대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마저 좀만 더 읽을게.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전락 다음에 상실이란 단어도 보이고요. 그치? 세 번째,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 은폐도 안 돼. 자, 무슨 뭐가 포인트인지 알겠어?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여기까지 빡 이해가 되셔야죠. 됐나요? 따라오길 바라고. 그러면서 아도르노가 보는, 아도르노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예술을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 자, 첫 번째 요 네모는 문장화되어 있는 포인트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치? 첫 번째 문단 읽고, 아,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세부 내용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했어? 이 녀석은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주장의 내용이잖아. 표준화된 상품이다. 그죠? 약간 이게 먹히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그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K-POP 같은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 아니야? 그죠? K-POP은 외국에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까 되게 명확하지 않니? 아이돌, 젊은 남녀가 그룹을 이루어서 집단적인 무용을 시하며, 그치? 팝, 톡톡톡 튀는 형태의 노래를 부르는 형태. 대중문화, 어쨌든 노래도 예술이잖아. 그치? 근데 그 예술이 뭐야? 마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생산되고 있다. 그쵸? 각종 그 대기업들에서 딱딱 뽑아내가지고 애들 연습생으로 키워가지고 그룹으로 발탁해가지고 딱 뽑아내는 그 시스템이 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겠죠? 선생님은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아도르노는 그렇대요. 자, 그래서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서, 오케이, 대중예술은 두 번째 뭘 가진다? 규격성을 지닌다. 그래갖고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감상 능력도 똑같이 표준화돼 버렸어. 익숙한 것만 찾는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집중 포인트, 표준화가 무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반복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싶다는 뜻일 거야. 이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어떤 언질 같은 겁니다. 그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지. 그러면서 특히 또 한마디 더 붙여, 모든 것을 상품의 가치로,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킨대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합니다. 전락이 두 번 나왔는데? 그지? 그잖아.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지문을 읽으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반복되는 단어는 없는가? 강조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단 읽었잖아. 절약 세우라 했었잖아 아까. 자, 첫 번째 문단 읽었으니까 5번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점검하고 와. 야, 한 문단밖에 안 읽어. 야, 이거 읽고 문제 푸는데 그게 헷갈리면 그건 더 큰일 아니야? 그지? 문제를 빨리 풀고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 5번 가자. 아도르는 대중 예술을 어떻게 봤는가? 1번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 딱 보이잖냐? 딱 보였잖아 벌써. 왜냐면 아까 개인의 정체성 마저램에 상품도 표준화, 개인의 정체성 마저 표준화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다 문제라고 말을 했으니. 1번은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중예술이 서로 대립한다고 말했으면 이건 완벽하게 서로 반대로 이해한 거잖아. 아주 즐겁게 1번이 벌써 해결됐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못 믿지? 그러니까 2, 3, 4, 5도 빨리 체크 좀 해보자. 2번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선택지에 나오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치? 2번 오케이. 3번 자본주의의 교환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뭐다? 상품이다. 표준화된 상품. 4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이건 심지어 문장의 그대로네. 그지? 마지막 5번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개인마저 정락시킨다. 상실시킨다. 은폐시킨다. 맞지? 이렇게 아주 쉽게 5번 문제를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 문장을 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가볼까요? 두 번째 문장부터 이어가 봅시다. 핵심이 뭔지 알겠어. 자,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보았고. 자, 아도르노의 관점 중에 첫 번째. 이거 빨간색으로 쓰일까요? 동일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동일성의 정의는 굳이 안 쓸게요. 그죠? 하나의 가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 반대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려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며. 야, 이거는 근데 솔직히 너무 대놓고 차이라. 그죠? 출제 위해서. 그지?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된다고 주장한다. 주장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둘 중 아도르노의 주장은 대중예술이 비동일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장 파악 또 하나 됐죠? 오케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자,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so 첫 번째로 뭘 해야 되고요? 아름다운 상품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대. 오케이? 아도르노의 주장은 그거야.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즉시 똑바르게 바라본 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되는데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비동일화잖아. 지금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비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치? 비동일성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정한 형식이 없는, 다른 말로 뭐? 비정형화된 형식을 지녀야 되고. 자,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고 있길 바랍니다. 왜 일정한 형식이 없어야 된다고 아도르노는 주장할까요? 왜냐면 표준화의 반대말이 형식이 없는 것이니까. 그치? 형식이 없는 형태를 맞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런 결과로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제가 4개가 되어야 된대.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된대요. 자, 주장의 세부 내용들이야. 비동일성을 가져야 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하고 불쾌해야 해. 이거를 1번, 2번, 또 일정한 형식을 지나서는 안 돼. 네 번째, 부조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해. 총총총총 요소들이잖아. 그죠? 요소 체크 세부적으로 잘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이 단락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3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3문단을 여기다 쓰자. 그냥 3문단.
아도르노는 쇤베르크. 그치, 이게 완전히 연계잖아, 그쵸? 쇤베르크 이야기도 우리가 수특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 자, 아도르노가 봤을 때 동일화에 저항하는 것은 좋은, 훌륭한 대중예술이겠지, 그치?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잠깐만, 일단은, 자, 아도르노가 높게 평가를 한 것이 있어. 우선은 평가라고 말했지만 뭐예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거지. 오케이. 그 대표적인 예문으로는 쇤베르크가 있고, 이 쇤베르크가 했던 이 전위 예술이라는 녀석이 어떤 점에서 높게 평가받는가? 첫 번째로는 동일화에 저항했으며, 두 번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한 거야. 주장, 아, 여기서 썼지. 주장, 주장의 근거, 그러면 뭐? 출제 요소지. 항상 그 패턴이야. 그치? 뭐라고? 근데 말했잖아. 어쨌든 주장을, 그치? 이해하는 게 근거 영역이니까. 오케이. 자, 체크하시고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녀석에 다시 이유까지 드러났어.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건 뭐냐면,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걸 너무 디테일 그대로 드러내면,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우리도 따라하게 만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저 말은 맞는가 보다 하면서, 이게 바로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심지어 그래서 이거는 뭐다? 폭력적이더라고 말했어. 너희들도 내 뜻을 따라와, 내가 맞잖아 하면서 상대방을 강제로 끌고 다니는 거. 아도르노가 봤을 때 표준화는 적대 대상이야, 그죠? 표준화라고 하는 건 모두가 똑같은 거 가지는 것이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똑같이 가지는 것도 아주 나쁜 일. 근데 그거를 똑같이 가져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드러낸 방식은 당연히 폭력에 가깝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폭력에,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치? 그 결과 저항이 필요하다. 쇤베르크 얘기는 계속 있었으니까 마저 마무리하고요. 자, 몇 줄 안 남았으니까 그냥 끝내버리고 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러 가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가라앉아있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도르노의 입장이야. 부조리를, 그 부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설명됐죠?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지. 그러다 보니까 전위예술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주장을 했어. 왜? 전위예술은 불편한 그 자체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전위가 무슨 뜻이야? 전위라고 하는 것은 온,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 일단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통,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는 대표적인 예문, 하나만 보여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예술 전문가는 아니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맨날 이 전유, 선생님도 생각해보니까, 이 전유예술을 맨날,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설명을 하는데, 뭔가 예문을 하나 보여주거나 그림이나, 뭐가 있을까?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선생님 그림 찾고 있어요. 뭔가 다른 그림 같은 거 없을까? 준비를 해놓을 걸. 이거 한번 보여드릴 걸. 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칸딘스키의 컴포지션이라는 그림인데, 잘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이거
영상을 보여줘도 되지? 자, 이 보일란가는 모르겠는데 할게요. 보여요? 그러니까 전위예술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그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긴 했지만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틀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 오케이? 지금 이건 뭐냐면 이건 도대체 낙서인지 그림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잖아. 물론 이 안에 내재된 어떤 의미들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몰라요. 자, 아무튼 근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녀석의 개념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야. 약간 뭐랄까 급진적이고 뭔가 전통에 저항하려고 하고 기존의 방식에 거부감 반기를 들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예술들을 전위예술이라고 부르는 거지. 아, 참고로 이 센베르크의 그 예술에서도 그 불협화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앉혀놓고 우리는 원래 도미 솔 하면 괜찮아. 그리고 단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가라앉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노래 일종이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걸 대놓고 안 어울리는 것만 트는 거야.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 막 몸을 비틀어. 왜 저런 걸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오케이? 선생님은 미적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동감은까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전위예술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어. 자, 아무튼. 아,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질문을 한 김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런 개념어들도 실은 이 센베르크의 전위예술이라는 개념이 수축에서 안 나온 바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겸색 정도는 좀 해놓서 최소한 아는 정도의 단어까지 만드는 거는 도움이 되겠죠, 당연하게도? 좋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이 전위예술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겠군요. 자, 아무튼 질문 다 읽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부터 가랑 연결되는 것들을 제거하러 가봅시다. 1번부터 가보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자, 가의 글의 화제가 아도르노의 예술관입니다. 맞나요? 맞지. 그치? 넘어가. 2번. 공통점이니까 얘도 포함이 돼야 돼. 얘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얘가 뭐가 있었지? 쉔베르크. 그치?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지. 그것에 담긴 의미? 저항성. 그죠? 부조리에 대한 저항하는, 폭력적 의도에 저항하는 모습이 보였다. 됐고요. 서술 방식의 차이점이니까 가만 보자. C만 보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가 좀 어떻다. 답이지. 개념을 정의한 건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어디 갔어? 대중예술과 또 동일성, 비동일성 이런 개념들을 정리했는데 개념이 변화했니? 아니잖아. 기분 좋게 답 짓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1번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뒤에 있었던 3번 문제도 그랬고 지금 이 4번 문제도 그랬고 답이 보였을 때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는 또 측면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머지 걸 지금 봐봐. 선생님 3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4, 5번을 안 봐도 되나요? 자신 있으면 안 봐야지. 자신 있으면 안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깡따구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생님이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죠? 그 깡따구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겁내 많이 풀어봐야지. 아, 이거 맨날 알고 있는 그 패턴이고 이거 봐도 내가 나 잘 읽었어? 문제 없어? 내 독해는 문제 없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일 거야.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나머지도 봐야지. 자, 일단은 D는 모르니까 패스하고요. 마지막 E.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서 여기서 이론을 소개한 것까지 맞으니까 나는 못 읽겠지. 오케이? 자, 지금 실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1번도 2번도 4번도 5번도 정확하게 해결된 건 아니야. 그죠? 맞잖아. 안 읽었거나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아주 즐겁게도 C에서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이건 실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문제야. 그지? 알아두시고. 자, 4번 해결했습니다. 나머지도 날 읽고 볼 거예요. 5번 패스해도 되죠? 6번 모르겠고요. 7번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요 정도에서 지문은 막 어렵고 막 그렇지 않아서 할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휘를 지금 풀어버려야지. 그지? 어휘 지금 풀어버릴까? 아는 데까지만 보자. 먼저 전락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전락은 전 바꿔서 락 떨어뜨리다는 뜻이야.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왜 바꾸는 거야? 아니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참고로 2번에 B가 어디 있었더라? 아, B부터도 나와 있었네? 최연정. 9번도 답이 다 가에서 나왔네? 자, 오케이. 나머지는 B, 나지문 읽고 나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참고로
지금 여기서 8번 문제를 푸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결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종합적 이해에 해당하는 문제다 보니까 물론 풀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도 똑같이 그런 패턴이 나타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자,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지문을 읽고 마무리해서 넘어가면 되겠지 뭐. 나의 1번 문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좀 좁아지겠네? 쓰지 말걸. 자, 아무튼 간에 나지문입니다. 자, 아도르노의 미학은 오케이. 여기서도 똑같이 아도르노의 미학 관점에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조금만 소리 좀 줄여줘. 자,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오케이. 지금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 어떤 단어라고 좀 볼 수 있겠니? 지금 이거? 의지. 우리가 보통 맨날 의의는 마지막 단락 정도에서 보는 편인데 여기서는 의의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면에서는 훌륭해.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유.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까지요. 오케이. 그 의의와 긍정적인 면모를 쭉쭉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안 쓸게요. 오케이. 가령 심지어 근데 얘까지 들었네.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과의 본질과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얘들아 유리되는 무슨 뜻? 멀리 떨어져 있는 전철 단절된 그치?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몇으로 보았을 때 이 세잔의 사과를 뭘로 들어서?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 아! 아까 그 첫 번째 문제에서 예시를 들었는가를 따져봤을 때 여기서 세잔의 사과를 예시로 들었으니까 답이 맞는 건 확인되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문단을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단어로 스타트를 끊고 있니? 하지만 되게 표준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냐? 깔 때는 일단은 좋은 점부터 보려고 마련해주는 거야, 그치? 우리 이거 그 화법만에서 화법용에서 항상 말하잖아. 내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일단 까고 시작해라. 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의견도 좋은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해. 이거 우리 반대 배우던 거잖아, 그치?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대요. 네, 세잔의 문학 그림을 미메시스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우리를 슬슬 부럽통이로 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미메시스 당연히 정의해야겠죠. 미메시스의 정의는 뭔데?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거야. 이 녀석은 뭐다?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표현한 것. 관념을 무슨 재현이라고 했구나. 재현. 재현한 것. 오케이. 재현하는 것. 그러면서 즉 얘들아 한 번 더 말했어.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거지.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거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은 감각될 수 없는 것이야. 하지만 이것을 감각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죠. 자,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A를 B하는 것이다는 다시 한번 A를 B하는 것이다. 이때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 그러니까 뭐야?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현상과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세계관은 다를 수 있잖아. 자, 여기 오이가 있어. 근데 오이를 보면 저거 썰어가지고 미역냉국 넣어서 먹으면 시원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걸 왜 먹음? 이러면서 비도 맛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감각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그렇잖아.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미에시스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일단 좀만 더 읽어보자. 왜? 다시 말해까지 했잖아. 지금 세 번 말하고 있어. 같은 말을. 이해하는 게 관건이라는 걸 거야.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니라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인 거야. 다시 이걸 노란색으로 예술가의 세계였나요? 시선에 시선으로 포착한 세계의 참모습이다. 자, 결론적으로 같은 말은 이거야.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이라는 말과 감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과 유체 예술가의 시선이 포착, 시선으로 포착한 세계의 참모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재현하고 감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미메시스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쉬운 개념은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누차 여러 번 설명했을 것이고, 얘들아,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를 세 번 할 때는 내고 싶어서 되는 문장을 묶어놓는 거 아니겠어? 누차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거를 특정한 예술의 형태로 표현해냈다면 우리는 그걸 미메시스로 부를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 생각을 재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됐죠? 됐어?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다음 문장이 이어집니다. 3문단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적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오케이? 다시 한번 아도르노의 입장을 확인했어. 아도르노가 바라본 예술이라는 것은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래. 그치? 그런데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자, 여기서는 이것이 체험의 대상이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되었다라는 말을 했어. 자, 이것도 어휘력이지. 실은 국한되었다도 비판적 대상이 되는 말이 아니야? 국한된다는 게 무슨 뜻이거든? 제한을 지킨다, 한정시키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나 그래 글쓰이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도르노는 이런 면에서 긍정적 면모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다라고 말하는 질문이었던 거네. 눈치를 빡 챘었어야지. 그치? 나 한계야. 부조리를 말했지만 예술이라는 게 부조리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봤어. 그러면 그건 예술,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면 그건 예술이 아닌 건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계속. 그래서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뭐했어? 한정했어요. 두 번째, 한정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놓을게요. 오케이?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이 표준화되는 것을 비판했고, 오케이? 그래서 비정형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에게스리는 그러한 아도르노의 미학은 너무나 부조리에만 국한되고 우리의 세계를 한정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네.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계속. 그러면서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아도르노는 기억, 미메시스 자체가 부정되는 거야. 미메시스가 뭐였거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모습, 그렇지? 재현, 그렇지. 재현이 꼭 부조리를 체험해야만 예술이라고 말했던 아도르노는 지나친 편협한 그런 시선을 가진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었네. 자, 지금 기억 읽었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한 편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기억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나왔을걸? 여기서 역시 기억을 추론해보는 문제, 6번 문제를 가보자고요. 자, 가볼게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았다고 했어. 이것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 1번이 11%, 2번이 9%, 3번이 13%, 4번이 23%, 5번이 44%. 골고루 들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골고루 형태의 문제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이 작품이 하고 싶었던 얘기, 이 지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겉을 핥는 거야.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1번. 추론형으로 적절한 거야. 1번. 비정형적 형태뿐만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야, 이건 너무 쉽네.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게 그래.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됐기 때문에 미메시스를 부정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 완전 상관없는 얘기지. 2번.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잠깐만. 자, 재현의 주체와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에 그런 단어가 있었니? 없어. 근거 없음이야. 낚이지 마. 근거 없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지. 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됐지? 3번.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근거 없음. 이 근거 없음이 우리를 낚아주는 되게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듯하거든. 맞는 말을 할 거거든. 그지? 3번.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 자, 잠깐만.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미메시스를 부정한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미메시스를 부정했다는 얘기는 세계의 본질 자체 아니 뭐냐, 아도르나가 본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세계 자체가 뭐다? 부조리의 덩어리다. 이거였단 말이야. 왜 갑자기 전환 변화가 되고 그래? 변화도 아니고요. 전환도 아닙니다. 4번입니다.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자, 왜곡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비정형적인 형태가 왜곡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미래학에서 미메시스를 부정하는 거니? 자, 말이 조금 어렵긴 하는데 천천히 정리를 해보자. 봐봐. 자, 이렇게 번역해보면 좀 쉬워. 얘들아, 비정형적인 건 아도르노가 부정한 거야, 긍정한 거야? 나 어떻소니? 긍정한 거야. 비정형적인 게 긍정의 대상이었어. 맞지? 정형화된, 표준화된 틀이 있는 이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표준화되지 않은 비정형적인 이런 것들이 긍정의 대상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비정형적인 것은 뭔지 알았으니까 이 비정형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문을 뭐로 들었냐면 아까 쉔베르크의 불협화음 같은 예문을 들었었지? 맞냐? 오케이? 그리고 그런 불협화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도르노는 긍정했어, 부정했어? 긍정했잖아. 비정형적인 것은 긍정의 대상이었지. 그러면 정리하자. 비정형적인 형태라고 하는 건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긍정의 대상이라고. 근데 그거를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정도의 점프, 한 두 단계 정도의 점프가 좀 필요하긴 했어. 어려운 건 맞지. 그러니까 다시 아도르노는 대상을 아니 거꾸로 가자. 비정형적인 형태가 왜곡된다고 말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있어 보여. 있는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 근데 따져보는 거지. 비정형적인 형태는 아도르노가 긍정적으로 판단한 대상이고 그 긍정적으로 판단한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이건 미펜스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됐나요? 만약 이 문제가 여전히 어려우면 집에서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그리고 당장 읽지 마시고 한 3일 정도 뒤에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문장을 보세요. 아마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될 거야. 그런 일 해주셔야 돼. 자, 그럼 답은 5번일 겁니다. 정답률은 44%였어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주관이 가려진대잖아.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지, 형태에 대한 체험만 강조했기 때문에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만 한정이 됐고 결국에는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야? 부정된 것이지. 오케이? 자, 참고로 결론적으로만 말해볼까? 지금 아까 우리 본문 좀 다시 가봐. 본문에 기억 문장이 결국 기억이다였지. 그리고 기억의 그 바로 앞 문장이 뭐였어? 감각적 형태의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했기 때문인 거잖아. A하기 때문에 결국 B한 것이라면 B는 A 때문인 거잖아. 그 A의 문장의 핵심이 뭐였다고?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5번으로 6번에 5번 선택지로 와서 다시 한번 비교해봐.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됐다. 그 말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잖아. 약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연결시켜보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됐죠? 미메시스는 주체의 관념이야. 그치? 그리고 이 주체의 관념은 예술가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한쪽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6번 문제 해결을 한번 같이 해봤어요. 자, 다시 이제 4문단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 문단 하나만 더 마저 보고 마무리 작업해봅시다. 한편 딴 얘기입니다. 딴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영역의 얘기.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비판점 2지, 그지? 예술이라는 것의 영역을 축소시켰다. 비판점 A, 비판점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지? 왠데?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다시 동일한 폭력성을 비판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한 거야. 그럼 봐봐. 그렇지?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그렇지? 부조리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뭐였다? 한쪽으로 봐. 얘만 올바른 예술이다 라고 말했으면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잖아. 지가 하지 말라는 폭력을 지가 하고 있는 거 아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그래서 주장한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의화를 시도하고 있지. 자, 그러면서 니은 예술의 동일화를 자기가 시도하고 있는 셈이야. 뭐에서? 전위 예술 가지고.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오케이. 아도르노 자신이 예술의 동일화는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술을 동일화한다는 것은 뭐다? 폭력이다까지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술 중에선 전위 예술만이 훌륭하다라고 말했으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저 동일화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 없애버리는 거죠.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자, 이건 예시를 들었네? 베냐민 예전에 벤야민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요즘 베냐민이라고 쓰는 것 같아, 그치? 아무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미적 가치 발견 대상에 대해서 언급했어. 전위 예술은 예술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 베냐민이 말한 예문은 뭐야? 그냥 우연히 찍힌 사진이야, 그치? 우연히 찍힌 사진인데 우리는 거기서도 뭘 찾을 수 있다고?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도르노의 주장에 따르자면 전위예술만이 예술이므로 이런 것들은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베냐민이 말한 이런 예술은 예술이 아닌 거라고 설명한 것이니까 예술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되는 거지. 또한 오! 잠깐만 이거는 뭐니까 이 녀석은 또 그 패턴이네. 주장 그리고 근거 패턴입니다. 그죠? 보이죠? 주장 구성하면 뭐가 나올 거야? 이 니은 문제가 요거 문제 요걸 해결하는 문제겠구나 라고 예상도 되시죠? A라고 주장했어. 그 이유는 벤야민도 있었고. 그리고 자, 두 번째 주장 뭔데?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다. 오, 그렇지. 그 대중음악 자체가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고. 그것이 뭐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혹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뭐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베냐민이 아도르노가 그렇게나 비판했던 대중예술 자체가 네가 말하고 있는 이 비정형화를 중형화의 메시지라든가 부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야. 됐죠?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하며 두 가지 예문을 들었습니다.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있다 이거지. 이 근거의 핵심 내용은 그죠? 우연히 찍은 사진, 사회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중음악 이런 것들을. 자, 고생하셨습니다. 짐은 다 읽었고요. 이제 4번부터 마저 점검 좀 하고 마무리 작업, 나머지 모품 문제들 정리해보자. 자, 4번 문제에 나는 결국 나도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한 얘기였지? 하지만 그 시선이 비판적인 것. B,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고 의미를 설명했니? 방금 마지막에 봤던 달력조차, 그지? 베냐민 얘기했었죠. 자, D를 가봅시다. 4번 선택지. 답은 아까 잡았으니까요. 나는 그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견해의 견해를 인용했대요. 나에서는 다른 이의 견해라는 표현이 쓸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까? 누구 말하는 걸 정확하게? 베냐민 말하는 거죠. 어려운 말 아니죠? 베냐민의 견해 인용했잖아. 마지막, 자, 5번 선택지도 한번 정리. 가에서 소개한 이론은 아도르노의 대중예술 미학관. 나에서 그 의의를 밝히고 아 그렇지 그래서 의의가 첫 번째 있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계 지적 한계 맞잖아. 됐죠? 오케이 자연스럽게 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5번 넘어가고요. 6번 넘어가고요. 7번 8번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일단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문제의 의도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니은을 반박해보자는 거야. 그치? 니은의 주장이 뭐였냐면 너는 지금 예술을 동일화하는 중이야 라는 주장이었어. 근데 이걸 아도르노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타당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녀석의 근본적인 주제와 관련된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자 하나씩 찾아내가 보자. 1번 동일화라는 건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아닌데 예술의 동일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고 실현 불가능한 것을 왜 반대했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1번 땡. 2번 전위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동일성은 비동일성은 다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지. 비동일성이 다시 왜 얘들아 귀결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 방향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마무리된다는 뜻이잖아. 이 문장이 맞으면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면 아도르노가 바라본 미적 감각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예술은 없다는 말로 결국은 가버리겠네. 그치? 비동일성을 가져야만 예술이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 중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말부터 좀 이상하지 않냐? 그치? 이거는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게 시작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이거는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아니야. 동일화를 비판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의미한 거야. 비판의 대상, 부조리 이런 거였으니까. 4번 전위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구분을 거부한다. 틀렸지 이것도. 야 쉽네.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 게 아니라 전위예술은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고 동일성에 저항하는 매체였다고. 그죠? 땡.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어. 5번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예술의 본질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다시 전위예술은 기본적으로 동일화를 거부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특징이야. 그래서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뭐다?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향과 지향의 차이점 정도는 알 것이고 자 충분히 5번 같은 말 할 수 있는 말 맞나요? 오케이 이 녀석이 맞다 틀리다 그 논쟁은 나중에로 치고 우리는 아도르나라면 비동일성 그 자체가 속성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을 통해서 그렇지 비동일성을 통한 예술이 전위예술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연결되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비동일성을 동일화 됐죠? 이게 바로 아도르노의 핵심적인 의도였어요. 뭐냐 이야기였으니까 이걸 근거로 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상대적으로 나머지 문제에서 할 만한 문제였어. 자 아야 목이야. 자 8번 문제 이어서 가봅시다.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이 두 개가 동시에 이해돼야 되는 거야. 작품의 지문의 구성과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도 수월하게 풀리겠죠. 학생이 미술관에 갔다 와서 감상문을 썼어. 이에 대해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인 A와 나의 글쓴이 관점인 B를 기준으로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하게도 문제는 단순하게 A, B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조차 없었지 그지? 그냥 A 관점으로 1, 2, 3번만 정리하고 B 관점으로 4, 5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는 거자. 자 주말 동안에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어. 예술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화상이었는데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키워드 첫 번째 기괴했고요. 또 블라블라 불편한 감정만 느꼈대요. 오호 두 개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자화상이라는 것에서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꼈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도르노가 보고 있는 그치 비동일성 아까 말했던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치? 요거 말하는 거겠지?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사용된 색채나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뭐하다? 익숙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상품화된 표준화된 대중예술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A, B는 서로 상반된 소재들이야. 마지막 세 번째 작품도 있어.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요.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서 오랫동안 기억의 잔상으로 남았다. 참고로 이 녀석은 딱히 뭐라고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고 기억에 남았다는 것은 내가 느낀, 즉 관람자가 느낀 감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딱 여기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오케이 그냥 그렇게 두고 1번부터 정리하러 가자. 1번 자 이제부터 전부 다 아도르노의 관점으로만 살펴볼 거야. 첫 번째 작품에서 기괴함과 불편을 느꼈습니까? 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오 맞지? 이건 큰 문제 없죠? 두 번째 작품에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 되어서 감각이 무뎌진 결과입니다. 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아도르노는 부탁 좀 하자. 부탁 좀 해. 힘 빠져서 그래.
내가 뭔가 잘못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어. 아, 얘는 또 왜 이렇게 쳐내? 자, 아이, 쨍! 자, 여기서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 감각이 무뎌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개인의 어떤 정체성, 아니 잠깐 그게 아니지? 개인들의 감상을 전부 다 규격화시키고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들고, 그치? 다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들이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잖아. 아두르노의 입장에서는 이 나 작품, 두 번째 그 작품은 비판의 대상이었을 거라고 판단될 수 있었지, 그치? 이번도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용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난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말을 했는데, 자, 3번이 조금 오묘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이 세 번째 작품은 딱히 이 중에서 어떤 틀에 들어가는 대상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흔드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참고로 3번이 완벽하게 오류가 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아니, 문장이 난다.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괜찮아. 어디다 갖다 썼어. 요거잖아. 오케이? 샌베르크의 전위 예술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동일하게 저항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뭔지 설명했어. 즉, 두 번 말한 대상이지? 오케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만 훌륭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것 자체가 폭력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지금 여기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틀린 거다,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정답은? 그리고 이게 솔직히 지문 속에서도 두 번이나 나왔으며 핵심적인 정보였기 때문에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할만했던 문제이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1, 2, 3번 해결됐고요. 4번입니다. B. 첫 번째 작품에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의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이거는 요거구나, 그렇지. 어떤 대상에서든 미적 가치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베냐민의 주장이 연결되는 핵심 내용이구나,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작됐지만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구나, 그렇지? 지금 이 녀석이 어딘가에서 쓰일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요 문제에 4번, 5번 선택지가 그대로 되어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럼 이것도 쉽게 판단했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될 지문을 읽을 때 자체에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눈에 잡혀야 돼. 그게 이제 독서 지문이 많이 연습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는 지문 속에서 정의와, 그러니까 입문 지문인데 주장해내고 근거네? 출제 요소겠다. 서로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네? 출제 요소겠구나. A가 B로 연결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네? 연결고리 찾는 문제에서 추론 문제로 연결되는 출제 포인트겠구나. 통통통 읽혀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니 하고 읽고 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해결. 참고로 9번은 아까 뭐 자연스럽게 읽다가 몇 가지 해결을 했죠? 마지막에 찾아내는 정도만 해결하면 됐는데, 그치? 어디 갔어? 발견하다, 찾아내다. 뭐 큰 문제 없잖아, 그치? 이 정도까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9번 문제까지 종합세트 쭉 봤고요. 지금 우리가 독서 지문만 연달아 두 개를 했더니 조금 피로하시죠? 조금만 쉬었다가 문학 한 지문 했다가 다시 독서 지문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갈게요.